네, OTN 뉴스 임헌선 기자입니다. 온라인 수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온라인 수업을 학교 PC 실에서, 정보학교실에서 하시는지, 아니면 또 부가적으로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PC가 없는 학생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노후화돼서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PC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말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무상급식이 이제 전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전반적으로 저 실시가 되는데, 작년에 제가 모 초등학교에 급식실에 경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을 파악을 해 보니까 용량 부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시설 미비로 인해서 경보가 발생한 걸로 파악됐거든요. 시설 미비라는 건 뭐냐면, 보일러실에 용량이 너무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간이 너무 적어갖고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경보가 발생을 했다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무상급식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모든 시설이 용량이 더 커질 텐데,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온라인 수업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전부화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교육 과정도 이제 또 강좌에 따라서 추가한다 하고 예를 들면 온라인 수업이 이제 2019년도에는 2학기에 47만 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제 온라인 수업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 또 가정 이런 지원 문제를 말씀하신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상황을 해가지고 이런 말씀드리면 하여튼 정말로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사회적 배려 학생들이 도저히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어렵다 할것 같으면 온라인 수업과 연계해가지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식실 말씀하셨는데 경보 발생이 했다겠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급식실입니다. 그래서 대전교육청에서도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이렇게 전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시설 문제가 있는 것은 체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거기 아주 안전하고 좀 넓고 쾌적한 급식실을 만들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그러한 전기 부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전에서 지금 강하고 있는 것이 온라인 아니요 급식실 현대화 사업, 그래서 최첨단 사업으로 좀 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급식을 할수 있도록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받은 기자님은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질의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우리 공기청정기라든지 전부 다 보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부산이라든지 공기 오염이 많은 저쪽 울산 같은 데도 방범창에다가 설치하는 스크린이 나왔다거든요. 그거를 갖다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해서 미세먼지를 갖다가 98% 이상을 차단하고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공기청정기로 순환시켜서 정화를 한다는 이런 보도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거를 갖다가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대전 교육청에서 현재 유치원하고 중등교까지 교실에 100%
공기청정기에서 설치했는데 그동안 이제 특별실들을 작년에 좀 1차로 했는데 했었어요. 그래서 특별실이라는 게 이제 뭐 교무실이라든지 뭐 실습실 같은 데 일반 여유가 있는 교실인데 거기도 해서 특별실들에서 100% 공기청정기를 다 설치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말씀하는 건 이제 근데 공기 여기에 유리창에 선물하게서 예, 청정기 그 미세먼지를 갖다가 차단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명이 되었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1년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러한 모든 내용을 보고 효과성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검증한 다음에 현재 공기청정기로서 이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뭐 우리 아이들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맑은 과 건강한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 체육관. 체육관에 있는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빨리 모든 체육관을 다 구비해주고 체육관 내에서도 그 공기가 좀 맑은 공기 속에서 아이들이 공기할 수 체육을 할 수 있도록 체육 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대전 김재욱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고2, 고3 학생들 무상교육 필요하기로 하셨는데 개정은 교육부, 교육청, 시청 이렇게 나눠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교육청이 좀 더 빠듯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재정 마련 방향성은 무엇인지.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2019년도 작년도에 부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제 수업료라든지 이런 모든 걸 안 내는 건데 고3부터 했어요. 예산 문제가 있어서. 예. 금년도 2020년도에는 2, 3학년이 실시됩니다. 예. 2021년도는 이 1, 2, 3학년 전체가 다 무상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이제 실현되는 것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원 항목은 입학금하고 아이들 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그다음에 교과서 구입비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무상으로 이렇게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요. 그 소유액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2020년도 금년도는 480억 원, 2, 3학년이니까 내년도는 1, 2, 3학년 전체하다 보니까 한 700억 원 정도가 필요해요. 무상교육이. 그런데 현재 방침으로는 교육부에서가 재원 부담하는 것은 49.4%, 우리 교육청에서 47.5%, 또 지자체에서 3.1%, 이제 지자체는 시청이 되겠죠. 그래서 2020년도 480억 원 기준으로 보니까 교육부가 237억 원, 교육청이 228억 원, 시청이 15억 원을 부담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여러 가지 교육청 중요한 것은 이제 정부에서 봤는데 부담교육 재정 교부금이나 이런 등까지 운영하는데 예산이가 특별히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겠죠. 그런 모든 것들도 이제 추진할 계획으로 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소모성 경비.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에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고 할 때 이제 그걸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이제 교육 사업의 우선순위가 좀 낮거나 또는 이렇게 성과가 낮은 사업, 좀 늦어도 괜찮은 지장이 줄이게 없는 사업들은 후순위를 좀 하고 우선 또 유사하고 중복 사업이 있어요. 유사한 사업, 중복 사업은 아주 간단하게 체크를 해서 준비를 해서 자원을 마련해서 전혀 차질 없이 무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 초등학생 이정 기자고요. 오늘 교육감 대부어 교정 교육 5대 정책 방향이나 주요 연계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 중에 교육감께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뽑는다면 어떤 건지 궁금하고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전에 공교투표권자가 4,800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결코 적은 숫자로는 안 보이는데 이제 3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 좀 구체적 방안이 나왔을까요?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게 아까 제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 신하고 상호융합형 인재 양성, 그다음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그다음에 교육기획운동 교육복지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경영의 5대 이제 정책입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입니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과거 농업사회, 산업사회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 기술만 가지고도 잘 살아갈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공간이 어떻습니까? 공간 자체도 교실이만 되죠. 교실에서 칠판에다 선생님이 전국으로 설명하고 아이들은 노트 필기하면 그걸 암기하고 외우고 하는 지식, 기술만 가지고도 뭐 얼마든지 모든 것을 이루면 살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잘 아시다시피 세계화 시대이고 아이들 역량을 길러야 되고 이제 경쟁이 뭐 치열하다 보니까 정말 최고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연구도 필요한 그런 시대, 아주 최고의 어떤 높은 수준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창의 융합 인재 양성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혼돈을 좀 쓰는데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은 뭐냐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창의적인 인재입니다. 근데 창의적인 인재는 어떤 것이 창의적인 인재가 되냐면 융합적인 그러한 모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과학이라든지 기술, 공학, 인문, 예술, 수학 이런 모든 것들이 섞어지는 육계 융합입니다. 융합인재인데 융합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화학적인 결합입니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형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섞어서 녹아내리는데 그런 융합적인 지식이나 융합적인 역량을 가져야 그 위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어내는 거에서 그래서 통상적으로 같은 수준에서 그냥 창의 융합 인재를 씁니다. 근데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창의 융합 인재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문제 해결하는 역량을 갖추는 겁니다. 첫째는 어떤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근데 뭐 지금은 뭐 하여튼 가정 문제에서부터 친구 문제부터 있는데 또 연구과 기술 또 학문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아주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걸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창의융합 인재 양성의 목표가 있는데 그걸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애들이 우리 대전교육이 행복한 학교 미래 연흥교육인데 아이들 행복한 속에서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만 정말로 창의융합 인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알겠지만 행복한 학교라고 한들 행복을 쓰는데 행복은 추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행복해야 꿈을 가져요. 행복한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싶다는 의욕을 갖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또 목표와 계획을 세우면 행복한 아이들의 특성은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게 닥쳐도 그걸 극복해내고 끝까지 성취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짜증내고 실증나는 애들은 꿈도 아니고 시간 가기만 바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미래를 여는 대중교육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창의 융합교육을 하려면은 그러한 모든 여건을 갖춰야 돼. 그와 관련돼 가지고 공간 혁신입니다. 공간도 바뀌어야 돼. 근데 그걸 하려면 예산이 사실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해요. 첫째는 독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학교 도서관 같은데 아이들 도서 구입서부터 모든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책을 즐겁게 읽고 더 좋은 것은 학부모님도 같이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면 더 좋습니다. 그러한 하고 또 하나는 체험학습입니다. 체험학습이 상당히 중요하죠. 창의적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단 아이들 같으면 농촌 체험활동도 많이 시켜야 됩니다. 미국의 영국에 있는 시인이 얘기했습니다. 농촌에서 체험하지 않고 산과 숲속에서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시와 좋은 문학을 얻기 어렵다고 이야기한 시인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농촌이나 산림 체험 같은 걸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산에 가서 아이들이 나무를 꺾어보면 누가 송진이 나온다고 할 때 왜 나오느냐 이게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지렁이가 있는데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하면 부모님이 야 지렁이도 아파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렁이도 아프다? 그런데 그걸 인지하는 아이들 친구를 때리겠습니까? 이 아이들 인성서부터 모든 것이 사실은 체험교육에서 나오는데 대전은 체험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기본이 삶에서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 운명인데 대전은 대도연구의 개발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은 지금 우리가 애들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MOU가 되어 있어요. 큰 모든 메이커 교육이나 소프트웨어 교육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좀 답변이 길은데요. 끝내겠습니다. 근데 그걸 하는데 지금 현재 급한 거라는데 공간 혁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창의융합성을 창의적인 역량을 길러면 공간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 공간을 바꾸려면 지금 대전에서는 저희가
예드리몰이라고 해서 소강당 제도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수미라고 해서 가수원중학교도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아이들이 북카페도 만들고 거기서 활동할 수 있고 발표도 하고 동요도 부르고 이런 공간이거든요. 그런 공간이라든지 아이들 실험실 쓰고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역량 있는 미래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공간 혁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공간 혁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이게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한데 일반적으로 뭐 학부모님이나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뭐 전문직 있는 사람들도 아예 아이들 줄어들고 하는데 뭐가 그 예산이 부족하냐는데 사실 과거하고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과거에서 교실만 가지고 됐는데 지금은 모든 체험서부터 코든 활동하고 공간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도 굉장히 필요해서 그런 쪽으로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대전에서도 공간 혁신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아이들 안전 그래서 통학로 확보하는 그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도록 총선 대비해서 이제 아까 한 4,80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당장 이제 4월 달에 또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선거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선거에 대한 그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관위하고 이런 모든 게 연계해가지고 또 서울 중앙선관위 쪽에서도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책자가 나올 겁니다. 우리 아이들 어떤 투표 교육에 선거권 교육에 대한 필요한 거 그런 것들도 이제 배포하고 또 선관위하고 또 연계하고 그래서 특히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고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이런 교육도 철저히 해가지고 아이들이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이거 학교나 어디서는 중립성입니다.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중립적으로 아이들이 올바르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선거 교육을 아주 치밀하게 좀 할 계획입니다. 아주 제안 좀 많이 해주십시오. 언론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제일 많으실 겁니다. 기자님 여러분께서. 다음 질문.